기대가 돼요. 기대가. 표정으로 첫 번째 힌트, 동작으로 두 번째 힌트. 행위예술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거북이 아저씨인가요? 꼭 숨어서 웬만해선 찾기 힘들다는 전 누굴까요? 뭘까요? 오징어, 진짜? 낙지, 노노노. 어? 맛있는 문어 요리 날 따라와. 아, 문어예요? 싱싱함은 기본, 맛과 영양 만점인 오늘의 주인공 문어. 쫄깃하고 탱탱하면서도 부드럽고 입안에서 녹는다는 문어의 맛있는 이야기, 맛의 기술 지금 시작합니다. 이거 깜깜하네요. 실화냐? 어디세요? 새벽 2시 2분 촬영. 실화냐? 오늘 맛의 기술에서 필요한 문어를 찾기 위해서인데요. 그나저나 이 문어를 잡는데 도움을 주실 우리 셰프님이 여기 어디 계신다고 하셨는데 어디 계세요 셰프님? 무서워요. 얼른 좀 봐주세요. 어디 계세요 셰프님? 난 셰프님! 난 동시 얼굴이 다 무서워. 셰프님 어디 계세요? 혹시 여기요? 어, 저기 불빛이 보입니다. 저기 있습니다. 거기 거기 가만히 계세요 셰프님. 셰프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이야 진짜 고생 많으시다. 예예예. 예, 예. 아니 이런 어둠 속에서 이렇게 문어 잡은 지 몇 년 정도 되신 거예요? 지금 제가 문어 잡은 지가 한 벌써 한 3-4년 돼가고 있습니다. 3-4년이요? 예예예. 예. 그럼 한 달에 몇 번씩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한 달에 보통 네. 한 20일 이상. 와 이렇게 새벽까지 나왔는데 한 마리 잡고 가야죠 여러분. 이게 문어 이 녀석 반드시 잡고 말 테다. 어떻게 잡으면 됩니까? 예예. 예. 문어는 보시면 이렇게 지금 바다가 속이 보이죠? 오 진짜요? 예, 이런 식으로 오. 이 수경을 이용해서 돌틈이나 이런 곳에 유영하고 있는 문어들을 발견했을 때 이 갈고리로 이렇게 낚아채서 잡는 방식입니다. 네네. 야행성인 문어가 캄캄한 밤 먹이 사냥을 나왔다가 딱 걸리는 건데요. 돌과 새기 비슷해 꼭꼭 숨어있으면 도통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진짜 다 보이네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은 그때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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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같은 이 녀석 맛있게 먹어줄 테다. 자, 돌문어도 잡았으니까 본격적인 맛의 기술 바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어제 그 새벽에 정성스럽게 잡은 이 문어 두 마리 이제 손질을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셰프님. 문어 손질법 간단합니다. 문어에 밀가루와 굵은 소금을 뿌려서 문질러주는데요. 이때 문어 빨판에 있는 불순물이 제거되도록 좀 세게 문질러줘야 됩니다. 이렇게 같은 동작을 두세 번 정도 반복하고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면 되는데요. 반질반질 깨끗하게 윤기나는 문어로 재탄생! 이 아닙니다.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맛의 기술 들어갑니다. 자, 셰프님 이거 이제 손질 다 끝났으니까 넣고 이제 요리하면 끝이겠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 또 남았어요? 아 예, 그 전에 이 숙성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맛의 기술, 바로 깨끗하게 손질한 문어를 하루 정도 저온 숙성시켜라. 그 비밀은 바로 이 육질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쓰는 게 아니네요. 돌문어는 피문어보다 육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숙성을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그렇게 숙성한 문어를 갖고 탕을 끓였을 때 부드럽고 쫄깃쫄깃한 식감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문어를 이용한 탕을 만들 예정인데요. 탕하면 육수가 더 중요하잖아요. 새우, 멸치, 표고버섯, 붕어머리, 양파와 대파 등 육수 고유의 맛을 살려줄 재료들을 우려내는 것이 필수인데요. 육수 베테랑 재료들 사이에서 존재감 뽐내는 것이 있었으니 무! 아니죠! 두 번째 맛의 기술의 주인공! 엄나무입니다! 엄나무요? 아니 그 삼계탕 할 때만 들어갔던 그 엄나무가 여기에도 들어가네요. 엄나무를 넣으면 네. 엄나무는 이 관절염이랑 신경통, 통증 완화에 좋은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특히 기력이 좀 떨어졌을 때 닭과 만나면 기력 보충하는 데 최고입니다.
게다가 엄나무를 넣으면 좀 더 깔끔하고 시원한 맛을 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최상의 맛과 영양을 탄생시키는 육수는 5시간 동안 팔팔 끓이며 완성이 됩니다. 문어와 궁합조끼로 빠질 수 없는 닭, 정성스럽게 준비한 육수에 닭과 갖가지 채소들, 여기에 들깨가루 등을 넣은 후 오늘의 주인공 문어까지 얹어주면 문어와 닭이 만난 환상의 보양식이 완성이 되는데요. 정성과 자연을 담아 더욱 특별한 요리랍니다. 예쁘기까지 하네요. 문어를 이용한 별미로 빠질 수 없는 게 또 있죠. 바로 문어 라면입니다. 문어 라면은 갖가지 해물과 채소를 문어와 더불어 만드는데요. 물은 조금 더 넉넉하게 넣어서 끓이는 게 포인트입니다. 끓기 시작하면 소주를 넣어서 해산물의 냄새를 잡아주는 것도 잊어서 안 된다고 해요. 라면 고유의 맛도 살리지만 문어 라면의 특별한 감칠맛도 놓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공개한 맛의 기술은 바로 이 간새우입니다. 그 물의 양을 일반 라면 끓이는 것보다 조금 더 잡거든요. 해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증발하면서 해물도 잘 익어야 되고, 또 너무 또 물이 없으면 라면이 짜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육수와 그 다음에 간새우가 들어가서 라면이 해물이랑 어우러져서 감칠맛이 더 나는 거죠. 맛의 한수 간새우로 더욱 맛깔나게 완성한 문어 해물라면, 한 그릇에 푸짐하게 담긴 맛, 벌써부터 호루룩 짭짭 맛있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일단 음식을 먹기 전에 문어 본연의 맛을 먼저 느껴보기로 했습니다. 저 먹을 줄 알아요. 아. 먹는 기술만 있는 것 같아요. 맛의 기술이 아니라. 진짜 딱 나거든요. 부드러워요. 아, 국물 더 좋아. 다음에 이거 닭도 있잖아요, 닭. 예, 닭도 드셔보세요. 오, 닭도 있어요. 닭도! 아, 국물이 맛있어.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죠? 뜨거운 게 맛있어. 닭의 문어와 꼬들꼬들 면발의 조화 어떨지 궁금하시죠? 아, 근데 셰프님 진짜 정성스럽게 잡은 그 문어라서 그런지 평소에 먹어도 문어 이거보다 더 맛있는 것 같은데. 근데 매번 이렇게 잡으러 나가시면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게요. 힘들죠. 힘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비록 흔한 라면이지만 저는 그 제주의 싱싱한 자연을 주는 해산물로 제주의 바다를 다 넣는다는 마음으로 라면을 한 그릇 끓여도 끓이거든요. 맛있는 문어 요리 첫 번째 맛의 기술은요, 손질된 문어는 부드러운 식감을 위해서 하루 정도 저온 숙성시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특제 육수로 깊은 맛을 살려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어 해물라면의 감칠맛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간새우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맛과 영양 가득한 문어 많이 드세요. 왔노라, 보았노라, 먹었노라. 맛과 영양 보장된 제주 바다의 돌문어. 오늘 식탁은 맛있는 문어 요리로 풍성하게 채워보세요.